사차로 인하여 열차가 많이 줄여져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을 볼 모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이거요? 시민들을 볼모래요. 어, 시민들 볼모로 오는 거지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입잖아. 그럼 내가 틀 말했어요. 여기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저러잖아요. 당신 30분 늦을 뿐이잖아. 평생 이렇게 다 한다는 건데. 어? 근데 아니 완전 불법이지 뭐야 이게. 이게 불법입니까? 이동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썩었어. 대한민국 썩었어.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런 꼴 들어봤어. 그래서 나들도 좀 무슨 저 집단으로만 한 게 좀 되는 거야. 꼭 이 대중들한테 피해 피해 되는 거야. 회차 탑승객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니네 공사했는데 우리 시간을 왜 자꾸 그래?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거 저희들도 안전하게 탈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아니 왜 그런 거야? 시간을 한 시간 반 지나갔는데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돌아다녀야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녀야지 연애도 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지 덕도 받고 일어날 수 있어야지 친구도 만나고 일어날 수 있어야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1년을 넘겼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보신 화면은 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면서 2001년 그리고 2022년 지하철에서 벌인 시위 장면입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도 시위 방식도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도 21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이나 시위를 해왔는데 사실 많은 이들이 장애인 시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시위를 하는 걸까요? 그들과 동행하면서 비장애인들은 느낄 수 없었던 대중교통수단의 숨겨진 장벽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척수장애인 이원준 씨. 도움의 손길 없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휠체어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육군 기갑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며 체력 하나만은 남부러울 게 없었던 그가 장애인이 된 건 11년 전.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병원 생활. 목숨은 건졌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말. 평생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게 사람의 기본 세 가지 기능이 먹고 자고 싸고 이 배출하는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죽는 걸로 아는데 내 스스로 신변 처리가 안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가족한테 너무나도 큰 짐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죽어야 되겠구나. 손발을 전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죽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혀를 깨물고 죽었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혀를 깨물기도 했죠. 세게 깨물어 보기도 했죠.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나는 죽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도움받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콕콕콕 해서 자음모음 해서 내가 사지마비 장애가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도움을 주면
같이 죽고 싶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어느 날. 근데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터치를 못 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고작 34인데 이제. 죽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개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 전동 휠체어를 장만했습니다.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준 기계.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먹거리, 그리고 문구. 아이들한테 먹을 거 사주고 싶었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손을 못 쓰는데 이거 계산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서. 근데 그 경험이 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서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휠체어 타있지만. 안녕하세요. RTB 썰진의 발육증사 이현주입니다. 그래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현재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MC도 맡고 있는데요. 녹화하러 가는 날이면 집을 나서기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화선, 분당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늘 가는 목적지가 수서인데요. 환승을 3번 해야 돼요. 근데 3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환승하는 구간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노선을 항상 경로, 환승 경로로 확인을 해요. 갔다 올게요. 전화할게. 끝나고. 네. 약속 시간은 3시. 지하철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그는 늘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합니다. 여기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손으로 써주는데 하늘을 찍어야 돼요. 이거요? 네, 저기 개찰구 통과할 때. 손을 못 쓰는 원준 씨는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2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도 지하철 역마다 천차만별. 바퀴가 걸릴 때면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그때 승강장하고 전철 사이의 이 간격이 대략 한 10cm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단차 간격이 높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하철을 네 대를 보냈어요. 못 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들. 힐끔거리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쳐다볼 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한순간이라고 하면 크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오래도록 쳐다봐요. 너무 오래도록 쳐다보고 아이들이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 제발 가시던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인천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 수인 분당선까지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목적지인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지나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제작진이 호출 버튼을 눌러보지만 이것도 안 되는데. 저기 호출을 한번 눌러야겠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역무원을 호출합니다. 네, 휠체어 이용자인데요. 리프트 좀 타려고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275곳 중 254곳에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고장나도 이동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예전에 타다가 고장나가지고 그때 되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때 119 대원들이 막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휠체어 막 내리고 그랬는데, 밖으로 나가려면 리프트를 또 한 번 타야 했는데요. 수서역에 도착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역을 빠져나가는 데만 총 28분이 걸렸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4, 50시간인 것 마냥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 이거 망했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음 역까지 또 가야 돼요. 9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함정균 씨. 휠체어에 몸을 싣자 비장애인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벽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아, 그냥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탄 사람.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을 때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이 되고 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감상을 SNS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찼는데요. 아, 아쉽지만 이번에는 못 타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꽉 찼네요. 먼저 타고 싶은데 분위기상 먼저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너만 급해? 나도 급해 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0분. 여기서 못 타는데 사람도 많아가지고. 휠체어가 문제죠. 아니 근데 내려갈 때도 사람. 내려갈 사람 내리셔야죠. 휠체어. 나와주세요. 이분 20분 기다렸어요. 이거 먼저 타고 내려주세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내려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장애인만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아닌데, 그들은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나는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저를 두고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그런 영상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휠체어 먼저 타라고 하면서 다툼은 시작됩니다. 다 못하겠네. 아, 아니, 다 못하겠지. 뭐, 이렇게 남는 게 시간인데. 아저씨, 아저씨는 남는 게 시간이 남죠. 또 저 아줌마는 또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아, 휠체어가 먼저지. 아니, 그러니까 먼저라 그런다 그러더라도 순서대로 이 양반 순서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먼저 타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저씨는 시간이 남지만 다른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다른 노인들한테. 휠체어가 먼저지. 인간의 도리라고 해. 도덕.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도덕 도리. 도덕 도리가 그런 거 해. 그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라면 대부분 피하고 싶은 요주의 역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신여대 입구에서 입구역에서 동대문 쪽으로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230. 그 정도는 빠질 정도로 꽤 넓은 구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몸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 입구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공포의 역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역사 내 2호선과 7호선을 바로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환승하려면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길이만 50m.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요. 멀쩡하면 안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서워? 대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재빠르게 뛰어낼 수도 없고 그냥 하다가 같이 떼고 굴러오는 거죠. 휠체어 리프트가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 역 밖으로 나간 후 지상으로 이동해 다른 노선의 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환승 경로를 비교해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7호선 지하철역을 나와 길을 두 번 건너고 다시 한참을 이동해 2호선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환승하는 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69개 환승역 중 약 절반에 달하는 35개 역은 휠체어를 타고 환승하기 위해서는 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어쩔 수 없이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은 어떨까? 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장혜경 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강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학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 예, 장애인인데 집에서 노들 나이죠. 두 분에 62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분 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네. 대기자가 62명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아, 몇 분 걸립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네요? 그건 안 그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돼요? 네. 장애인들의 발이라 불리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은 150명당 한 대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되게 심각해요. 그 며칠 전에 예약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꼭 병원이 아니면 안 데려다 준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때 전화 통화를 70통을 했어요. 계속 통화죠. 계속 통화죠. 계속 끊었다 걸었다 끊었다 걸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 버스는 전국 기준으로 버스 넉 대 가운데 한 대. 서울은 그나마 저상 버스 도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엔 저상버스가 아예 없습니다.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춘 고속버스는 전국에 10대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 넉 대 중 석 대는 여전히 그냥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강조하는 건 남들처럼 배워서 일하고 돈을 벌어 살아가려면 먼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처음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초순입니다.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다가 이내 관심에서 멀어졌는데요. 지난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 시위를 연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다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SNS에서 설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TV 생방송에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용인된다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고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집회와 시위는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이동할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까처럼. 그런데 그것이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시위. 당신 때문에 저기 늦어.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인 비난을 시작한 건 지난달 25일. 서울 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 시위를 공개적으로 제지하겠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여론에도 이 대표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불법 시위를 해야 의견이 관철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비문명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장애인에 대한 도를 넘는 혐오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받질 못해요. 수백 통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다운시켜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겁을 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책무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어쨌든 그 시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뭔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시위에 대해서 뭐 돌을 던져도 좋다, 비난을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표현 자체는 뭐 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효과를 낸 거죠. 갈등이 깊어지자 같은 당 김혜지 국회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논쟁, 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당, 어떤 한 단체 그런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얼마나 외치고 했는데 전달되지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찬반의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고 우리의 인권은 천부적인 거니까요. 천부적인 것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이 있을 수도 없고 정치적 이념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숨진 사고 있었습니다. 2001년 설치한 지 6개월도 안 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부부가 숨지고 다쳤습니다. 1년 뒤 이번엔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2011년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참사는 반복됐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명의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장연이 예고하고 장애계가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법이나 여러 군데 합의된 것들을 100% 지키면서 가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정치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했죠.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계획에도 40%도 안 지켰다라 저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생긴 변화들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싸웠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출근길에 불편함을 왜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서민들의 이 발을 굴리는 이 소리가 왜 저희들의 귀에도 안 들리겠습니까? 그 기획재정부 앞에서요, 제가 락카치를 했거든요. 그거 1,5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 명도 못 보고 나왔어요. 그 1박 2일 그게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혼란기 장관, 집 앞에도 몇 번 갔어요. 콧배기도 못 봤죠. 경찰만 보고 왔죠. 그리고 뭐 청와대도 갔고요. 뭐 국회도 갔고요. 국회 안에서 로비에서도 플랜카드 내리다가 또 다 쫓겨나고요. 20년 세월에 100번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거의 95번은 합법적이고 어떤 토론의 문화, 수많은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꿈쩍도 않는 사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뛰어든 엄마도 있습니다. 장애인 딸을 둔 홍윤희 씨. 집에 들어서자 벽에 걸려있는 식당 리스트가 눈에 띕니다. 여기 이 동그란 데들은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데예요. 갈 수 있고 여기는 살짝 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나머지는 못 가요. 태어나자마자 암투병을 해야 했던 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을 키우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실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이가 만약에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30년 뒤, 40년 뒤면은 좋아질 거야.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장애인이 살기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알죠.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고. 좋아져야 된다라고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변화를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뭐 예전보다 장애인 권리 더 좋아졌잖아 라고 얘기한 거 저절로 좋아진 거는 없어요. 홍 씨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길로 가야 휠체어로 가기에 좋은가. 아, 매뉴얼 분량. 네. 우리 출구 파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승강기 화장실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없다. 네. 표시구나. 네, 그런 것들이고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다니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들을 조사했고 이는 장애인 역세권 지도로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성수역 부근으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여기 기울어 있죠? 네. 여기 되죠? 네. 근데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멀어. 안 돼. 멀어.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못 가. 또 질러 가야겠다. 갑자기 차도로 휠체어를 몰고 가는 자원봉사자. 여기 차 때문에 못 진행하니까.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휠체어 이용자도 그렇지만 유아차도 마찬가지고 시각장애인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시는 분이 차를 알아서 피할 수는 없거든요.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이동권은 대중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올라가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넘어져 죽으라고 있는 거야. 저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 더 있네, 재미. 이러면 못 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뒤에 누가 없으면 아예 그냥 힘 빠져서 뒤로 넘어. 이들이 돌아본 주요 역세권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 역의 기준으로 우리가 10개의 상점, 그러니까 100개의 상점을 본다고 하면 그중에 두세 개, 많으면 다섯 개에서 여덟 개 사이의 상점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들어갈 수 있는 곳. 비장애인들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작은 턱이 장애인들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가장 높은 장벽은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의 벽. 그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이제 휠체어로 이제 들어가려고 보면은 우리 휠체어 못 들어와요. 안에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휠체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안 보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바깥의 어떤 세상 중에 내 아이를 일반 시민이나 고객으로 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장애인 복지라는 영역을 설정해 놓고 한국 사회가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살았다. 그나마 이제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근데 그 동선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다른 거예요. 비장애인의 일상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많이 못 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놀란 거고.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못해온 거죠.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에 달합니다. 20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라는 말인데요. 어떠세요?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20명 가운데 1명일 정도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지하철 같은 칸에 탄 사람들 중에도 장애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요원하다는 소리일 텐데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99%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 머무는 제가 장애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을 돌보는 건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엄마가 사망한 뒤 노숙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했는데 말기암에 50대 엄마는 20대 발달 장애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축소된 지난 2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발달 장애인 가족은 알려진 것만 21명에 달합니다. 재선아, 응? 앉아야 되는데 누워 싶어? 60m 앞에서. 너 앉아 있기로 했잖아. 왜 누워 자꾸? 올해 26세 김재선 씨. 돌발 행동과 도전적 성향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오늘 애도 목동 부에서 10단지? 그럼 양쪽 바르게 그냥 쭉 갈까요, 하급력으로? 복지관으로 향하는 차 안. 연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동 사거리로 가래, 등촌역 있잖아. 거기로 가라고 하거든. 그 가는 방향도 네네. 자기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자꾸 말을 오늘 엄청 바꾸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좀 말을 오늘 9번 바꿨네, 그지? 벌써 9번째 경로 수정. 복지관은 집에서 15분 거리지만 아들이 원하는 곳을 다 들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2시간 일찍 집을 나섭니다. 부천, 고양시, 또동.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대중 없어요. 그때그때 영동포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짧으면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멀은. 너무 날 야, 진짜 기름값 올라서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알았어. 때리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 알았어, 뒤로 가. 뒤로 가. 알겠어, 뒤로 가. 그럼 봉고차 탄다고 말하지 마. 뒤로 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 인사님한테? 이렇게라도 어르고 달래서 복지관에 보내려는 건 아들이 복지관에서 보내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이 엄마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 재선 씨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니게 돼서 2년 전에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를 환대해줘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동안 유일하게 제가 제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카페도 가고 밥도 사 먹어봤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맘 놓고 맡길 때가 생겼다는 그것 때문에.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24만 8천여 명. 그 가운데 80%는 성인이지만 각종 지원 서비스는 학생 때 집중되고 성인이 되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재선 씨처럼 돌봄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들은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현재 재선 씨가 참여하고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도 정원은 4명뿐이고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센터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대기 중입니다. 두 달 남았어요. 6월 말에 종결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오롯이 제가 떠안아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매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호소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촉구하며 머리를 깎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선에서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반성이 듭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세 개 부처가 참여한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바뀌었을까? 20대의 건장한 남자도 통제하기 힘든 이삭 씨. 2015년 PD수첩에선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현실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만났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이삭 씨. 얘가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요.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농구 골 때가 얘는 정글짐이었어요. 꼭대기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만 재미가 있어요. 신체 놀이. 그런데 이때. 야! 들어와! 장군 거야, 이 새끼야. 일로와! 엄마 밥 줄 거야. 얼른 와! 밥 줄게. 얼른 와! 얼른 와 줄게! 너 좋아하는 거 줄게! 얼른 와! 성인이 되면서 더욱 통제가 어려워진 아들. 엄마는 24시간 이삭 씨 옆을 떠나지 못하며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들. 언젠가 엄마가 곁에 없을 때 누가 이삭이를 챙겨줄지가 엄마는 제일 걱정이다. 나라가 그 애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중증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옆에서 지키고 바라보다가 지가 그 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사네 이런 걸 보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삭 씨는 지금 엄마 곁에 없었습니다. 1년 반 전, 이삭 씨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을 잘 소망이고 지내지. 혼자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똑같아요.
평생을 엄마와 붙어 살았던 이삭 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엄마 떨어지는 훈련. 지금까지 엄마랑만 붙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잘 있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9일 만에 제가 거기서는 잘 있다고 오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제가 갔습니다. 9일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성환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발목이요. 여긴 발목이고 여긴 발 위. 심지어 머리까지도, 얼굴까지도, 머리까지도.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어요. 붕대를 감아놨더라고요. 양쪽 발에. 그래서 그걸 끌어보니까 딱딱 붙어서 끌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사나수 계속 뿌려가면서 이제 그걸 끌었더니 발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죽줄 같은 거에 의한 접촉성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후 이삭 씨는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쉬운 애들은 활동보조를 하죠. 그렇지만 심한 애들은 활동보조 구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죠. 활동보조를.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뭐 그냥 걸어다니고 쉬운 애들도 똑같고 뭐 이렇게 얻어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애도 돈이 똑같은데 얻어맞아가면서 하는 애를 누가 하겠습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사 제도. 경증과 중증에 따른 급여 차이가 얼마 없어 많은 활동보조사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기피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실효가 없는 제도. 최근에 와서 정부가 가산금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미 이삭 씨는 떠나고 없습니다. 4년 전 정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계획. 성인기, 학년기에 따라 활동 서비스 대상을 2022년 각각 17,000명, 2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없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 사람을 그냥 머릿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억이면 요거면 비장애인 100명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장애인한테는 한 10명밖에 못해요. 저 며칠 전에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어떤 예산 대비 몇 명한테 이게 효과가 있느냐. 꼭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꼭 따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어떤 경제 산업 쪽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 지출을 경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뭐 R&D 이런 경제 쪽은 그리고 이런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평균의 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평균의 절반 수준이니까 굉장히 하위권인 거죠. 올해 83세 김 할아버지, 49이 된 발달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너는 안 팔아요. 너는 안 팔아요. 나야 동산 나야 일로. 야 어디 가지 말고 와 일로 와. 파브람. 낯선 제작진의 방문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걸까요? 싫 텐데. 2년 전인가 3년, 4년 전에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텔레비전 보다가 나가버렸어요. 밤인데 어디 갔나 하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나간 지 한 두 서너 시간이야. 피를 여기도 흘리고 그냥 여기도 흘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깜빡 잠이 든 새 집 밖으로 나갔던 아들이 크게 다쳐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다쳤는지도 모르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갖다 치료다 시키고 뭐하고 나왔죠. 그 옛날 몇 없는 특수학교에도 보내보고 요즘 말로 그룹홈 생활도 지켜보고 50년 가까이 아들을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단 내 사회복지 연구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애들 교인 중에는 어디 뭐 보면 많이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면 난 이 땅을 기증을 하겠다. 그러더니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땅도 기증할 생각이었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 생활을 접고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죽고 없는 세상에서도 저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든이 넘은 아비의 마음은 하루하루 초조해집니다. 4년 전, 삭발 시위에 나섰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 있게 나눠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아, 세상은 참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맨날 약속해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요? 날짜 못 박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뭐 10년 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들이 바라는 건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서 베풀어줘야 하는 특혜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상식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게 되죠. 고령화 시대 간병과 돌봄 또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